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Let's practice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in her book, 그녀의 책인 turn to one another, 우리 each other이죠. 자, 서로서로에게 turn to. 아, turn to는 등을 돌리다 뜻도 있지만 사실상 등을 맞대고 의지하다는 뜻으로 바뀝니다. 서로에게 의지하자는 그녀의 책 속에서. 자, 마가렛 위슬리는 주어, 크레임스 3인칭 단수 처리였죠. 주장했는데 대첩 속사고요. 자, 사람들이 주어, have become, 되었어. 자, 비교급엔 비교급이죠. more and more은 해석이 점점. 자, 비교급에 비교급일 때 점점 뭐가 되다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자, have become의 뜻은 여기서는 현재 완료의 결과예요. 결국 되어버렸다 라는 뜻이죠. 결국 쌌다, 점점. 자, 그 다음 비동사 become 이형식 동사로 썼고 isolated 되었다 수동으로 썼습니다. 고립 되었다. 고립 되었다. 으아. 어이구, 이거 왜 이러죠, 이거. 안 되네. 아이고,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립되었는데, each other, one another 똑같죠. 그래서 서서로, 서로서로. 자, 우리는 no longer 부정어예요. 자, 더 이상 seek. 찾는다. 자, 하면 no longer니까 더 이상 찾지 않는다. consolation. 이게 위안이라는 뜻일 건데, 맞죠? 위안. 자, 위안을 아니라니까. 자, 위안을 더 이상 서로서로 찾잖아. 자, 하면은 서로서로로부터. 자, 법 사실상 느낌상 나데이 법비에서 찾는다. 비강조 구조요. 자, 매테리얼 굿즈는 물리적인 제품들, 상품들이죠. 굿즈에서 붙으면 상품들 되죠. 자, the whole world, 전체 세계가 is heading 하는 중이다. heading은 머리를 들이밀다에 향하다, 향하는 중인데. 자, with lightning speed는 아주 삽입절이죠. 빛과 같은 속도로. 자, 자, in 어디로 향해요? wrong direction 여기서는 빈칸, 잘못된 방향으로. 자, away from 멀어져서죠. 서로 서로에게 멀어져서. 또 toward 뭐로 향해서? more belongings, 더 많은 belongings는 명사 형태로 여기서는 소유하다 뜻이 아니고 소유물 들로. 그러니까 물질적인 만능주의가 돼간다. 자, 우리는 promise를 한다. 약속. 우리는 약속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하다는 재기대명사 이런 거는 가끔씩 문제 잘 냅니다. 자, 모든 종류의 사물들을. 자, except는 제외하고죠. 서로서로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하고 물리적인 약속만 한다. 자, 우리는 have forgotten, 더 여기서는 완료형법의 결과형법이요. 결과로 결국 잊어버리게 되었어. 자, true, 진정한 source, 원천인데 peace and contentment, 평화와 만족감의 원천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게 뭐요? 사람에 대한 서로서로 이런 뜻이죠. 자, 위슬리는 또 보는데 sees. 자, only one remedy를 봐. 오직 하나의 옵션밖에 없단 말이에요. 치유법. 이게 뭐 치유법이구나. 치유라니까. 자, 그래서 땡땡 동격이죠. 동격으로. 자, listening, 듣는 것인데 to other stories,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자, needs, 필요 욕구들을. fears, 두려움들을. 마지막 and dreams, 꿈들을. 심지어 to, 또 누굴 두냐면 여기서는 listening to, 여기 1번에 썼죠. 자, 그래서 listening to 2번에 쓴 거예요. 심지어 듣는데. 아,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네요. 이렇게 쳐야지. 자, those 사람들이죠. We have come to call at the enemy라고 부른. 자, 그래서 come to도 해석이 뭐냐면 결국. 자, 그 다음 현재 완료의 용법에서도 여기서 결과 용법이에요. 결과. 결국 두 번 들어간 거예요. 결국 부르게 되는데 적. 정이라고 부르면 아니고 여기서 enemy는 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적이라고 규정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뭐를 경청해야 된다. 들어야 돼. 자, 그리고 not just negotiation, not just A 있었죠. at negotiation table 뿐만 아니라 협상. 자, but also 하고 at 또 썼죠. 자, kitchen table, 부엌의 테이블이나 혹은. 자, leaning 분사구조예요. 자, leaning against 하면서. 자, 하면 leaning against는
기대면서. 저기 against가 대항해서죠. 맞대어서 뜻이에요. Pence Post는 담장. 자, 그래서 담장이 나타내는 건 사실상 뭐냐면 이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웃까지 잘 들어주면서 이런 뜻이에요. Pence Post 이웃이라고 해도 되고 뭐 적이라고 해도 되고 두 개 다 됐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 정도로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윗글의 답은 아 이거 한 개 빠진 게 있네요. 한 개 빠진 걸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자 그래서 주관식 문제가 아니고 자 주관식 문제 맞네요. 만에서 A 두 개가 자 이 여자의 작품과 대조되는 단어를 찾아라. 자 turning to one another 서로서로에게 의존하는 거에 대조는 isolated from each other 서로서로 고립돼 가는 거. 여기에 빈칸 넣기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냥 답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서로를 멀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이게 정답이고 이게 좀 짜증나는 게 4번 보시면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사실상 이것도 말은 되거든요. 내가 볼 때 이거 주제는 물질적 만족을 버리고 서로를 경청해야 된다. 두 개가 이게 합쳐져야 되는데 앞에 거 요거를 띄워놓고 난 다음에 얘를 뭐라고 했냐면은 4번에다 넣어놨어요. 여러분 굉장히 낚이기가 쉽죠. 그리고 요것도 사실상 답은 되기 때문에 반 정도 이거를 4번에 넣어놓는 거는 문제 출제에 좀 오류가 아닌가 그랬다가 나중에 엄마들한테 고소당합니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튼 저리 경청 이렇게 경청 해야지만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질적 만족을 버리고 서로를 경청해야 한다.